워낙 이제 김정민 씨는 네. 건강 미인으로 유명하잖아요. 운동기구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배워보고 싶거든요. 네, 알려드릴게요. 우리 조각경 선배님하고 홍소범 선배님도 같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운동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네. 네. 자, 일단 저희 엄마도 그렇고 지금 중년의 최대의 고민이 뱃살이잖아요. 이게 뭐 오태도 잘 안 나고 건강도 염려가 많이 되고 먹는 거를 좀 덜 먹는다고 해도 운동을 해도 막 옛날처럼 뱃살이 막 빠지고 이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뱃살 관리를 해볼 수 있는 운동을 준비를 했고요.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뱃살도 빼는 데드버그 동작을 들어가 볼 거예요. 데드버그 동작? 네. 데드버그면 죽은 벌레? 어, 네. 맞아요. 오. 이 운동 자체의 그 모양 형태가 실제로 그 죽은 벌레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저희가 자세를 취해볼 건데 자 이렇게 누워서 천장을 바라봐 주세요. 자 등을 완전히 붙여놓은 상태, 허리도 완전히 바닥이랑 공간이 없게끔 딱 붙여놓은 상태에서 준비하시고요. 자 무릎을 이렇게 구부린 상태, 90도 유지하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양팔도 앞으로 나란히를 천장을 바라본 상태에서 해주세요. 등이랑 허리에 공간이 없게끔 바닥에 딱 밀착이 되셨어요? 아, 네네네. 네, 그거를 유지하면서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오른팔과 왼다리 서로 교차되게끔 오른팔과 네, 왼다리 벌리듯이 바닥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절대 허리가 뜨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가 반대쪽 이제는 왼팔이랑 오른다리를 쭉 뻗어주는데 그렇죠? 많이 내려갈수록 복부가 덜덜덜덜 떨리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천천히 갑니다. 자, 일부러 느리게 할 거예요. 다시 반대쪽 쭉.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특히 코어 운동은 느리게 하는 게 진짜 고수예요. 그게 더 힘들고 집중이 잘 됩니다. 그렇죠? 절대 허리가 뜨면 안 돼요. 호흡은 네. 어떻게 돼요? 호흡은 자 내려갈 때 힘을 줄 때 내쉬어 주셔야 돼요. 아, 내려갈 때? 그렇죠. 자, 반대쪽도 쭉 후 지금 내쉬어요. 이게 자꾸 왜 내려가? 자, 그리고 돌아올 때 숨 마시고요. 호흡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내쉬면서 뻗어주세요. 자, 다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후. 야, 이거 제대로 되네, 운동이. 자, 요거를 왕복 좌우를 하나로 쳐서 10개씩 3세트를 하실 거예요. 데드버그 동작은요. 팔을 머리 쪽으로 내리고 다리를 펴서 바닥 쪽으로 내리면서 무게가 중심에서 멀리 분산되기 때문에 아, 이걸 지탱하기 위해서 복부 근육에 강한 근력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자, 누워서 하니까 쉬운 운동 같죠? 아니죠. 복부와 등의 코어 근육 힘이 꽤 많이 필요한 운동이고요. 이걸 꾸준히 하시면은 복부 근육 강화하고 뱃살 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분 하시는 거 제가 좀 볼게요. 근데 정민 씨, 저는 네. 엉덩이가 빵빵해갖고 등이 네. 떠요. 아니, 엉덩이가 빵빵한 게 아니라 코어가 웃기지 마! 지금 붙어 있잖아요. 지금은 등이 없거든요. 이걸 붙이고 자, 천장을 해서 다리를 뻗으면서 허리가 안 떨어질 때까지만 내려가세요. 여기까지가 좋아. 이 정도만 가셔야 돼요. 그렇죠. 항상 허리가 안 뜰 정도까지만 내려가셔요. 돌아왔다가 반대쪽. 오, 힘들어. 자, 조각경 선배님도 처음엔 아까는 안 힘들었는데 지금 되게 네. 힘들어요. 할수록 힘들죠. 네. 아니, 자세가 나와야 힘드는구나. 오, 좋은데요? 허리 더 붙여, 더 붙여. 그렇죠? 아랫배를 꽉 조여주면 허리가 붙게 되어 있어. 다시 올라오고요. 늦겠다. 숨 마시고, 내쉬고. 오, 진짜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 맞아요.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돌아오세요. 우와. 자, 무릎 내려놓고. 오, 처음에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네. 운동이 돼 했는데. 맞아요. 못하겠어, 나중에는. 그리고 항상 일어나실 때 아, 옆으로. 옆으로 돌아서 일어나셔야지 허리에 부담이 없으세요. 맞아, 맞아. 그래서 10개씩 3세트. 힘들어. 그리고 이 복부가 항상 좀 조이는 힘을 평상시에 습관이 되어 있어야지 밥을 먹을 때 막 풀어 헤쳐놓고 막 먹지도 않으시고 관리가 됩니다. 제가 지금 40대인데 30대가 된 느낌이에요. 깜짝이야.